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갤럭시 노트 7에 돌발 악재가 생겼습니다. 최근 배터리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이어지자 삼성전자가 리콜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김하린 기자입니다. 미국의 갤럭시 노트 7 구매자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입니다. 액정이 불에 타 검게 그을렸고 왼쪽 부분은 녹아내렸습니다. Before I had class and went to put it on my waist and it caught fire. 최근 2주간 국내외에서 발생한 갤럭시 노트 7 폭발 추정 사고는 7건. 이 소문을 들은 소비자들의 교환 요청도 잇따릅니다. 타겟이 어느 누가 될지 모르니까 좀 불안한 감이 크죠. 삼성전자는 제품 공급을 중단한 데 이어 내부적으로 리콜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국가기술표준원에서도 삼성전자 측에 피해 규모를 보고하라고 통보했습니다. 지난달 19일 출시된 갤럭시 노트 7은 국내에서 40만 대가 팔리는 등 전 세계 10개국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었습니다. 시장 선점 효과를 노리기 해가지고 경쟁 제품보다 특히 애플의 경쟁 제품보다 일찍 출시했던 이런 효과들이 좀 많이 좀 반감될 거라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. 갤럭시 시리즈 최대 히트작으로 기대를 모았던 갤럭시 노트 7. 삼성전자는 이르면 내일, 늦어도 수일 내 리콜 등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. TV조선 김하림입니다.